정치권 소식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 스스로의 적폐부터 수사받으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적폐가 아니라 윤 후보 스스로의 적폐를 돌아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수사하겠다던 윤 후보 발언을 꼬집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본인의 부인, 할아버지는 둘째 문제고 장모에 대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과 민주당 고문단도 잇따라 성명을 내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그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국민의힘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맞섰습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민주당이 합작해 제1야당 후보를 공격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적폐 청산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용어에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생경하고 의아한 장면입니다. 윤 후보 엄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적폐 수사 발언은 각종 의혹을 법과 원칙에 따라 규명하자는 원론적인 차원이라는 겁니다. 정치 보복 안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사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인 범죄 사실이 드러났었을 때라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단 26일. 적폐 수사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